싹대가 없을 땐 귀신도 못 찾는다는 이러한 약초를 찾아서 오늘 저희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약초 꾸눅돼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볼통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약초꾼으로서 1년 연중에 15일에서 20일 기후에 따라서 조금 길게도 살수 있고요. 짧게 살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준 천마를 찾아 제가 오늘 먼 곳을 떠나왔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니까 바람도 살살 불고요. 시원하긴 한데요. 천마가 과연 저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근데 이 천마는 연중 짧은 기간 동안에 자연산 천마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개척 산행을 하려면은 이제 싹대가 크고 이제 꽃이 피고 이럴 때 이제 개척 산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싹대가 없어지면은 귀신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은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다른 약초나 삼이나 이러한 것들은 묵은 싹대, 더덕이나 뭐 이런 거, 커이가 뭐 약초나 이런 거는 묵은 싹대를 보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마는 개척 산행은 이렇게 싹대가 올라와서 싹대를 보고 찾는데요. 싹대가 싹 사라지게 되면은 귀신도 못 찾는 게 천마입니다. 땅 쪽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3년 동안 땅 쪽에서 살다가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싹대를 올려서 꽃을 한번 피우는데요. 그 시기가 찾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로 천마를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개척 산행을 해서 찾는다? 이거는 찾을 수도 없고 무언 표시도 없는 거고요. 오늘 제가 천마를 찾으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해마다 오는 구강자리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천마가 오늘 과연 한 개라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많이 보여주면 좋겠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천마를 찾으러 들어가는데요. 천마의 효능과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마는 난초과에 속하는 약용식물로서 공생관계인 뽕나무, 버섯균으로부터 영양을 얻어서 자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잎도 없고 잔뿌리도 없는 그러한 큰 고구마 같은 뿌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천마는 뇌질환에 아주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이뇨증, 뇌출혈, 우울증, 간질, 유선행, 뇌막염에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효과들이 상당히 많은 천마를 오늘 제가 찾으러 들어왔습니다. 천마를 보게 되면 오늘은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천마가 보입니다. 여기 보입니다. 야, 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는 도중에 이 파란데 천마 짝을 하나 제가 봤습니다. 자, 여기 보이네요.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천마입니다. 천마, 이게 총천마 한뼘 정도 컸습니다. 야, 벌써 이렇게 컸네요. 자, 이것을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천마는 여기 또 있고요. 부실부실한 이러한 토질에서 거의 자생을 하더라고요. 천마를 제가 이렇게 파헤치고서 한번 손으로, 뭐 다른 거안 하더라도 손으로 이렇게 살살 천마 있는 부분만 이렇게 파서 요거만 꺼내면 되고요. 이 자리를 다 파헤치면 종마들이 나와서 이렇게 살수 없더라고요. 자, 이제 나옵니다. 자, 크네요. 자, 천마가 흠실한 게 이것이 청천마예요. 청천마, 홍천마, 녹천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천마는 한 군데에 옹기종기 모여서 날 때도 있고요. 뜨문뜨문 그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납니다. 이것이 청천마가 여기 있는지 이렇게 나오네요. 또 이제 이 뿌리를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살살 하면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괭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대서 하면은 나중에 아, 이 천마가 아이고 부러졌네. 아, 깊이 들어졌네. 자, 이제 파보자고 나오나? 야, 어쩌리게 깊이 들었어? 응? 엄청 깊이 들었네. 자, 나왔습니다. 자, 크네요.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천마 캔 자리는 이렇게 또 그대로 옆에 건드리지 말고 이 낙이 옆하고 이렇게 묻어주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천마가 싹대가 부러졌습니다. 뭐 약으로 사용할 건데 뭐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여기 또 있고요. 이렇게 주변을 잘 살펴보면 뭐 하나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무더기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 올해는 그 무더기로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흙이 좀 질어요. 아, 그래가지고 살살 한번 파면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작으네요. 얘는 나오는 게.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작든 크든 얘들은 어차피 싹대를 올리면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사라지더라고. 지금 이것이 종마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살살 묻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또 이제 옆에 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제 싹대 끊어진 게 또 있네요. 아, 이게 뭐가 지나가가지고 싹대가 끊어졌는데 뭐 이거 파볼 것도 없고 그냥 슬슬 덮어놓고요.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또 보이죠? 야, 이건 싹대가 엄청 길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요. 자, 싹대가 엄청 얘들은 특이하게 생겼어요. 잎도 없고 이렇게 쫙 싹대가 올라오면서 이제 꽃을 한번 피우면 아, 얘들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얘는 이제 안에서 썩어서 이제 종균으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아, 요 천마고요. 여기 또 아, 여기 또 이것은 아, 이제 봉삼이라고 하는 꽃을 또 피우는데요. 봉황산삼이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아, 백선피라는 외부 질환의 아, 피부 치료로 이렇게 하게끔 약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천마가 또 보여집니다. 자, 이 싹대가 아주 좋네요. 자, 얘도 한번 캐볼게요. 자, 살살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근데 뭐 얘도 이렇게 큰 그 천마는 아니네요. 나오는 게. 자, 이렇게 아주 뭐 튼튼하네요. 아,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판자리는 이제 거기 있는 그 흙을 더 파지 말고 그대로 또 이렇게 묻어서 꼭 눌러주면 다음에 또 그 옆에서 또 나오는 걸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찾아볼게요. 아, 여기 또 참나무 썩은 데, 아, 여기 있는 데 보면 이렇게 또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낙엽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싹대는 이렇게 작게 올라왔어도 치우고서 캐보면 싹대가 한 뼘 이상씩은 되네요. 아, 올해는 조금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게 청천마. 아, 줄기가 파란 것이 청천마고요. 줄기가 아, 이렇게 황토색 나는 것을 홍천마라고 합니다. 아, 얘도 엄청 작은데 글쎄 생을 마감할 때가 된 것 같으네요. 자, 나오죠? 자, 오늘 천마 하나하나 이렇게 캐다 보면 대박을 맞는 거네요. 천마가 오늘 그런대로 지금 아, 여러 개를 지금 캐고 있습니다. 또 찾는데요. 여기 옆에 아, 자주 나옵니다. 천마가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살살 파헤쳐 봅니다. 얘는 좀 어느 정도 클까? 얘도 뭐 이렇게 큰 저기는 대를 봐서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또 나옵니다. 자, 얘는 옆으로 뻗어가지고 자, 이렇게 쉽게 나오네요. 자, 나오죠? 아, 얘도 괜찮다. 자, 이렇게 천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싹대가 엄청 커요. 어, 이 가랑잎이 덮여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크거든요. 얘들은 깊이 살지 않습니다. 깊이 사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천마가 또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이제 한 군데 여러 개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보다 이렇게 아, 뜨문뜨문 있는 그 천마라도
아, 이렇게 캐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천만은 이 뇌질환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통적으로는 최고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데요. 얘는 이제 그 싹대로 올리고 싹 사라지면은 아,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이 천마가 싹대 없을 때는 찾지 못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귀한 그러한 약초로 이렇게 불리워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싹대도 없이 막 그냥 캤다? 허,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칭찬을 좀 해줘야 될 분들이고요. 그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천마. 아, 얘들이 좀,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또 묻어주고요. 자, 천마 산행은, 아, 이제 이것으로서, 아, 이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천마를 오늘 좀 많이 캤습니다. 제가. 아, 여기죠. 배추망 안에 잔뜩 들었고요. 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귀신도 못 찾는 천마. 아, 이렇게 올라오니까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천마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